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현이의 단짝인 전 소년공화국의 리더 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같이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좀 아주 재미있는 곳을 향해서 갈 건데, 근데 제가 혼자서는 약간 그게 좀 힘들어서 네, 특별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하드캐리 해주셔야 돼요. 아, 날 이용해 먹겠다. 아, 그럼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이용해 먹을 거예요. 어머, 없으면 버릴 거예요. 중간에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예. 갑자기 부른 게 누구신데 지금. 아무튼요, 오늘 예. 아주 즐겁고 재미난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텐데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볼까요? 가시죠? 아, 그러면 네. 자, 오늘 딱 이것만 듣고 합시다. 뭐요? 각오! 아, 각오요? 아, 원래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아, 오케이. 자, 오늘 이만은 각오. 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다 전 가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네, 아, 저는 뭐 오늘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저를 고생시키진 않겠죠? 그건 게스트인데.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아, 본인도 몰라요? 왜냐면 나도 고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 집으로? 아니요, 가시다. 가시죠. 문 열어주세요. 자연스러워 아주. 빨리 열어줘. 또 우린 가요, 안녕. 자, 지금부터 장을 보러 갑시다. 또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먹을 거. 아, 바로 먹을 거예요. 네. 사주시는 거죠? 사주시는 거죠? 왜냐면 가서 뭐 먹어요? 어머, 일단 바베큐를 해야지. 또 여행의 묘미는 바베큐 아니겠어요? 네, 고기 구워 먹어야 돼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쌈장. 저는 쌈장 없으면 고기를 먹지 못해요. 아, 돼지고기는. 저 쌈무도 싸먹을 거. 어, 쌈무 항상 이 캠핑장 가가지고 고기 굽던 기억이 나네요. 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아, 나는 탄산 별로 안 좋아해. 전 좋아요. 또 그래서 일부러 또 제로 슈가. 아, 운동한다고? 설탕 안 들어간 걸로. 어,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 라면. 아, 라면. 어, 여기 있네. 또 라면에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딱 이 라면에다가 계란 한 두 개 풀어가지고 소세지 넣고. 왜 계란 안 넣어요? 소세지요? 이게 진라면은 여기 설명서 나와 있는 대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뭐 설명서는 다 비슷하죠. 3분 끓이고. 여기서 질문. 뭐요? 진라면이 왜 진라면인지 알아요? 왜요? 라면 중에 진짜라면. 아, 저기 침. 왜요?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네. 원래 또 이게 간간이 요깃거리 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중약과. 약과 안 좋아하세요? 약과? 네. 난 젊어서 약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약과 진짜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랑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아, 이 정도는 약과지. 하하하. 가자. 지금 막 한 쫀디기. 쫀디기. 지금 말 돌리시는 거예요? 쫀디기 어때요? 아, 쫀디기 괜찮지. 이거 나중에 구워 고기 구워 먹을 때 옆에 살짝 구우면 되겠다. 그치, 그럼 맛있어. 자, 이제 고기를 만두? 사러. 만두? 우리 라면에 만두 넣어. 만두? 이거? 이거? 갈비 만두? 갈만? 갈만? 갈만하지. 내가 형한테 다 이거 배운 거야, 야재 개그를.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고기 사려고 하는데 아, 뭐 먹지? 일단 오겹살 4인분 하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3인분하고 목살 2인분 주세요. 예. 네. 왜요? 쌈. 아, 쌈. 갔다 올게. 예. 네. 너 뭐 좋아해? 깻잎 좋아해? 상추 좋아해? 상추요. 또 고기는 어떻게 굽느냐가 중요한 거긴 한데. 나 테니까. 그쵸. 아니, 나 상추 먹는다니까. 상추 없어. 상추가 왜 없어? 저기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시력이 좋아. 아, 그럼 나 마스크한 남자야. 밥. 햇반. 햇반. 자, 조수 갔다 오십시오. 저요? 예? 저 게스트라고. 아, 잘못 알고 오셨네요.
조수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딱 깔끔하게 요 정도만 사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면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카드 주셔야죠. 카드 안 주세요? 카드. 아, 왜 두 개지? 너가 골라라. 여기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나 집에 갈 거야. 이거. 아. 어, 아야, 잠깐만. 어, 잠깐만. 너무 투명한데? 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오! 5,000원짜리 다행이다. 잠깐, 이거 다 살 수 있을까? 일단 찍어보자. 일단 진짜 필요한 거부터. 고기. 참 미안한. 아 이게 와. 어. 얼마인데? 나 이거 찍게 이것만 6만 원인 줄 알았어. 아 같이. 같이 6만 원인 거겠죠? 와. 나 이거 5,000원짜리인 줄 알고 진짜. 나. 와 진짜 여시는 거야. 일단 물론 내가 좋은 걸 뽑아서 방정이지만. 어? 큰일 날 뻔했다. 아 이게 어디야? 아 크롬. 이거 근데 너 잘 확인 잘해야 돼 이거 금액. 그 금액에 맞춰야 돼. 네. 잠깐만. 야, 일단 쌈장. 오, 형 잠깐만. 좀만 더 올려도 돼. 밥. 아니 쌈무? 뭐? 밥. 라면에 넣어서 먹. 어, 저거 초과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초과 7,900원. 7,900원. 와, 24원 초과되는 거야 지금. 아, 아니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6개를 사지 말고 우리 둘 것만 사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 알았어.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캠핑을 해요? 3,300원 정도. 이거. 아, 진짜. 2,100원. 오케이. 됐죠? 네. 라이언 하트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날씨가 도와준다 오늘 진짜로. 죄송한데 네. 선생님 운전 중에 죄송하지만 네. 지금 잠깐 정차하고 있을 때 네. 노래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 노래요? 아 가능하죠. 또 여행 갈 때 또 음악이. 그럼요. 자 뮤직 스타트. 신나는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 표 받으면 이제 떠난 거지. 벗어난 그렇지. 거지. 이제 톨게이트를 딱 벗어나면 이제 벗어난 거지. 형네 인사 한번 보여줘. 네. 지금 네. 우리가 솔로지만 이제 팀생활 했을 때 어? 아 있지. 한번 보여줘봐. 아, Boys Republic. 안녕하세요. 소년 공화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지 내가 선배지. 아 후배가 인사를 하면은 선배님도 이렇게 받아주셔야죠. 그래 반갑다. 아이 VIP 선배들만의 그 에? 아, 절초 있는 처음에 진짜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본 게 처음이죠. 그치. 그때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방송국에서 활동 겹친 적 있나? 있지 있어요. 그럼 갔겠지? 그걸 기억 못한다고? 어. 아, 그땐 인사를 안 했구나. 콘서트를 보러 갔지. 우리 걸? 어. 왜? 우리가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거야, 아마. 그때 아마 처음 본 걸까, 나는. 어땠어요, 우리 신기했지. 우리는 그런 콘서트를 안 해봤으니까. 아니, 재밌었냐고. 어? 재밌었냐고. 그냥, VIP라는 그룹 자체가 재밌는 그룹보다는 멋있는 음악을 하는 그룹이니까.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꿈 같아, 되게.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나는 꿈에서 살았잖아. 형도 그렇고 거의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으니까 꿈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와 그게 참 힘든 거야. 이제 특히나 이제 대중분들 앞에 서 있을 때 팬분들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꿈속에서 살던 대로 해야 될지 현실 속에 나를 이제 보여드려야 될지
현실과 꿈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혼자 하니까.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고 서로가 뭔가 피드백이 되고 막 그런 게 항상 이제 있었다 보니까 이제 울타리가 없어진 기분이야.